라하! 안녕하세요. 라가나 게임 채널입니다. 제가 이번에 엘더런 50바퀴를 돌고 이제 그 엘더런에서 나온 메이븐의 문서가 이제 12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 메이븐 12개를 돌아보겠습니다. 과연 메이븐의 오브는 몇 개나 나올지 궁금한데요. 제가 이제까지 19마리를 잡으면서 메이븐의 오브를 몇 번 못 먹어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2개에서 3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피해 주시고. 자, 이렇게 반짝이는 이 가회로 나가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리고 이제 또 딜을 해주면 되죠? 자, 이제 장판. 퀴즈죠? 여기부터 시작. 그럼 이렇게 세 개. 그리고 이 퍼지는 걸 잘 보세요. 어디서 퍼지는지 봐봐. 이거 퍼지죠? 이 퍼지는 게 닿으면 얘가 팍 찍어요. 그러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이런 거 가회에다가 깔아주고요. 자, 그럼 다시 딜을 해줘야겠죠? 사실상 저는 딜이 되기 때문에 뭐 패턴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편입니다. 자, 여기부터 시작. 여기 한 바퀴 돌고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면 돼요. 이렇게. 자, 잡았죠? 그리고 이런 건 가위로 빼주고 이렇게. 이 장판이 가운데 깔리면은 그 다음 장판 패턴 때 조금 힘들거든요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자, 가운데로 들어갔죠? 이제 여기부터 집중을 하셔야 돼요. 자, 됐죠? 어, 뭐야? 됐다. 깼습니다. 이렇게 장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약간 희미하게 보여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희미하게 보이는 걸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. 그 번개 색깔 때문에 약간 안 보이거든요, 잘. 그 집중해서 보시면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스킵을 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12판을 다 돌았습니다. 다 돌았는데 4분의 1 확률로 25% 그 확률로 이제 메이븐 오브가 3개 나왔고요. 그리고 고양된 육분이 5개, 그리고 감시자의 돌 이거저거 여러 지역으로 나왔는데요.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저도 무슨 옵션인지 잘 몰라서 본 적이 없는데요. 야, 아이나르 나올 확률이 겁나 높아지네요. 그리고 지원군 동반할 확률도 올라가고 기회 오브가 세트로 떨어지고, 이 세트로 떨어진 다음은 이 세트가 20개예요. 20개니까 이제 20개가 한 번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낮은 확률로. 자, 딴 거 까볼까요?
역병 상자 들어있는 아이템.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역병 돌 때 이거 끼고 돌면 되겠네요. 자, 아이나를 만날 확률. 적처치 시 2개. 와우. 후회 오브 20개 떨어짐. 그리고 2개 3%. 너무 좋죠? 이건 좋은 것 같네요. 왠지 비싸지 않을까 싶... 그래도 가격이 있지 않을까요? 이게? 그리고... 칼란드르의 거울 2개 떨어짐? 뭐야 이게? 10% 확률로 칼란드르의 거울이 칼란드르의 거울 2개 떨어짐. 이 얘기는 칼란드르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거울이 나와야 그걸 2개로 준다는 얘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와 이런... 그지 같은 옵션이 다 있네요. 누구 장난 놀리는 것도 아니고. 어이가 없네 진짜. 그래도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여기 자나 임무에 보면 이 지도 옵션이 고유지도일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코텍스를 노릴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나마 올라간다는 얘기죠. 하지만 우리는 코텍스조차 안 나오고 이상한 고유 지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. 이렇게 돌아봤는데 메이븐이 좀 잡는 재미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패턴 금방 익히셔서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잡템은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아직은 비싼 그런 아이템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창고에 좀 박아 두시길 바랄게요. 어느 빌드가 나와서 이 아이템들을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. 자 여러분 메이븐 오브 3개 쉽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은 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라바